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포리 오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선장 태클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 업으면 거기 그냥 통발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업을 하면 간단할 건데 왜 이렇게 낚시 도구를 챙겨서 이렇게 하느냐? 역시 그또 손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5년 동안 계속 사용하던 태클박스를 한번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쪽에 앞바다에 그 정포리 앞바다에 갑오징어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 하나 하고 그다음에 문어하고 두 개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서 내일은 조업을 하지 않고 갈 겁니다. 자, 먼저 태클박스 15년 된 태클박스입니다. 제가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이게 핀이 이 부러지가 달아나 버렸어요. 핀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묶어 놨는데 이 핀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내일은 이 색깔이 좀잘 문답니다. 그래서 빵빵하게 애기를 채워 놨고요. 내일 제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하면, 하나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가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 눈도 나쁜데, 이게 다 만들지 못해서, 양쪽으로 똑같아요. 양쪽으로 또 이렇게 핀 도래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핀 도래가 있고, 핀들이고 딱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가 내일은 이제 총그세 개를 달 거거든요. 제일 아래쪽에다가 봉돌 5호, 아 6호네요 6호. 6호를 처음에는 봉돌을 여기다 봉돌 이렇게 하나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래쪽에다 황금색 애기를 하나 채워가지고 한번 내려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애기를 또 하나 더 채울 겁니다. 좋습니다. 이거 지금 15년 동안 쓰고 있는데도요. 녹아 하나 안 썰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봉돌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도 좀안 좋네요, 이게. 그래서 좋은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륙을 건너왔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줄을 묶어서 이걸 안 채우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만일의 경우에, 안 문다, 이러면 한 3개 정도. 잘안 물면 3개 정도로 채워서 한번 해볼 건데요. 원래 이제 문어 전용으로 하는 데는, 여기서 총 4개 핀도레가 달려가지고, 봉돌 채우고, 애기 3개 채우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원줄 집어넣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갑오징어와 문어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만일의 경우에 문어가 잘안 난다 그러면 요 애기를 떼가지고 요 위쪽에서 채우고 요거는 밑에 하면 요 높이가 그러니까 갑오징어가 딱 물기 좋은 그런 그 높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안 사람하고 둘이서 한번 낚아볼 참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채비고 제가 그 전국항해에서 레저보트 생활을 좀꼭 오래 했었는데요. 어떤 그쪽에 서해 앞바다 쪽에 그쪽으로 전국항 그러니까 화성시 쪽으로 엄청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여기 보시면
옛날에 사용하던 이제 루어 낚시 이렇게 해가지고 루어를 낚시를 하지요. 그거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서해 쪽에는 일곱 여덟 물 되면은요 60포, 100호 이런 봉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게 내가 쓰는 걸못 봤는데요. 이게 쭈꾸미 얘기입니다. 쭈꾸미 볼이라 그러는데, 이제 서해 쪽에 할 때는 쭈꾸미 볼 이거를 제일 아래쪽에 깔고 봉돌과 같이 이게 이제 납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요 정도 올려서 핀돌이를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애기를 여기 하나 더 달아요, 이렇게. 엉키지 않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갑오징어는 여기 물고, 쭈꾸미는 여기 물는데, 여기는 걸림이 많아서 이걸 못 쓰겠더라, 한번 써보니까. 그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보통, 참돔 낚을 때, 참돔 낚는 타이라바 쓰지 않습니까? 이건 타이라바. 타이라바 쓸 때, 필요할 때 색깔별로, 물색에 따라서, 요거 이제 타이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타이라와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뭐 각종 낚시 바늘, 광어 낚을 때는요, 요거 씁니다. 요거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씁니다. 지금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건 뭐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광어가 우리가 주로 낚을 때 이제 종류에 따라 좀 다르는데요. 이렇게 이게 생긴 게좀 빼딱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래 가지고 광어 낚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제 끼워 넣으면 되고 자 이래 가지고 아래 위로 애기를 빡빡하게 많이 채웠어요. 지금 애기를 많이 채웠으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본 실력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알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쪽에서 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정이나 이런 걸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근데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면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봉돌도 많이 준비가 되었고 그다음에 타이라바는 다이라바는 필요 없고, 요것도 이제 집어넣고, 여기 이제 보면 뭐 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버렸노? 쪽가위가 있었는데, 쪽가위가, 여기 있네요, 쪽가위. 쪽가위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낚시하는데 전혀, 낚시 때는 제가 오늘, 가지고 않았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그럼 이제 낼 필요가 없어서 태클 박스만 여는 걸로.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윗단이고요. 내일 고기 낚을 거는 요 윗단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랫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단 보시면 지그 헤드가 많죠.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작아요. 이게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을 때, 요거, 지그 헤드 가지고 이제, 주로를 던져서 막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사용을 여기서는 거진 뭐 못하겠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가득 있는데, 그렇고, 요 아래쪽에도, 또 지금, 여기가 많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요거는 뭐, 삼치 낚을 때 쓰는 거고, 쭈꾸미 볼도 여기 많이 되어 있고요. 예비로, 목줄 같은 거멜때 필요할 때쓸수 있게끔, 나일론 줄. 요거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찌낚시 할 때, 중간에 이제 하나씩 끼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여기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거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가짜미끼들, 아, 이게 좀 10개월 됐는데, 이게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되었는데, 지금도 잘, 끈적끈적하게 있네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9,000원짜리입니다. 한 박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여기 보면, 꽤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완전히 뭐, 이렇게 멸치가 생긴 것도 있고. 그 전부터 이제, 이거는 일산이었죠. 일산으로.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즘은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이 장갑을 끼는 이유가 이거 만지려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완전히 탱글탱글 해가지고, 이 루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광어, 아까 산그 바늘 있었지 않습니까? 바늘에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운샷으로 하면, 잘 물어요. 언젠가는 여기도 다운샷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위쪽에서 배운 다운샷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펜드탭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우럭 낚을 때 펜드탭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들이 많아요. 작은 뭐 바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는 여기 넣어놔야지. 언젠가는 내가 써먹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에 분들은 위쪽에 하고 낚시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루어를 하긴 해요. 내가 한 10년 전에 내려와서 내가 루어를 바닷가 쪽에서 루어를 던지고 있으니까 많은 건 이건 뭐 하는 거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루어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고기가 바보입니까? 고기가 그 가짜미끼로 와서 물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홈무시라 그러는데, 홈무시. 홈무시까지 해도 잘안 무는데, 그 가짜로 해가지고, 아, 고기가 바보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루어를 많이 해요. 그게 루어가, 옛날에 일본 쪽에서는 갈치 낚시를, 우리 신, 고무신 있지 않습니까? 고무신. 고무신을 잘라서 거기다 낚시에다 끼워가지고 했대요. 그게 이제 루어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쪽에 있는 분도 옛날에 제주도라, 제주도 근방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은갈치 많이 물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 고무신 가지고, 고무신하고 딱 깃털 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갈치를 잡았답니다. 잡았는데 그게 루어 시초인데 아마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걸잘 모르나 봐요. 하면서도 루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이렇게 업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또 재미있는 이런 낚시 영상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낚시는 여기 손맛 아닙니까? 이제 업을 하는 거는 통발 집어넣어놓고 기계가 다 땡겨 올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내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거는 손맛. 딱 해갖고, 그 고기하고, 뇌하고, 그 어떤 교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서 고기가, 이제 뇌에서 탈출하겠다고 막 움직일 때그 느낌, 그걸 또 제압을 해서 올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서리를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느낌 때문에 낚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억울하고, 낚시를 전혀 안 한다, 내지는. 할줄 모른다, 이건 아닙니다. 억울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좀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또, 어떤 손맛이 있기 때문에. 자, 내일은 아침에 가서, 갑오징어와, 그 다음에 이제 문어가 제법 씨알이 좋아졌어요. 갑오징어도, 어저께 갔다 온 우리 동네 이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진 고무신장만 하다고 하는데, 조금 거짓말 못해서, 저도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박 기원 좀 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